어, 맞냐? 아, 얘가 또 모르는 소리 하네. 여기가 완전 노다지라니까. 봐봐, 신문을 보면 있잖아.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이렇게 있지. 그럼 얘네가 다 니네 동기라고 생각해봐. 그럼 인싸는 누구고 아싸는 누구냐? 그러니까 정치랑 사회는 이미 레드오션이라니까. 문화야말로 완전 떡상하는 잠재력이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흥분하지 말고 내가 아주 기똥찬 문화기사를 하나 가져왔거든. 국민일보의 궁금한 미술, 너 이거 봤냐? 오케이, 궁금한 미술. 사실 내가 이런 술에는 좀 조예가 깊은데 미술은 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솔직히 신문을 읽으면 너무 막 미술 미술 예술 예술한 기사는 솔직히 제껴.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어쨌든 이 시리즈는 미술이 궁금하대. 내가 10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작가분께서 직접 소개한 글이 있다고 하니까 글을 한번 읽어줄게. 굳이 미술관을 가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 속에 미술품은 널려 있습니다. 맞아, 거울을 보면 이렇게 딱 조각상이 나 있다. 그럼에도 미술 작가와 제작 경위, 뒷얘기에 대한 친절한 정보, 시대사적 맥락에 대한 해석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량, 독자들이 궁금해할 생활 속 미술 현장을 격주로 찾아가 여러분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뭐 반신반의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시리즈의 저자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자. 이름 손영오, 문화부장을 지내고 선임기자로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미술과 문화재를 주로 취재합니다. 더러 우아한 무용계 소식도 전하고요. 이분이 책을 또 꽤 쓰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기자님한테 입덕했다 그러면 이 책들을 찾아서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아. 나는 이 궁금한 미술이라는 시리즈가 대중과 문화예술 사이에 일상이라는 다리를 놔준다고 생각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신문을 보면 딱 펴봐. 문화면을 봐. 여기 연예인 사진이 있는 기사가 있고 예술한 기사가 있어.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연예인 사진 쪽으로 가게 돼 있어. 문화부의 입장에서도 잘 팔리는 기사를 써야 되니까 연예인의 가십성 보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기존의 문화 저널리즘 비평에서도 꾸준히 지적된 문제이기도 해. 이 그림 한번 봐볼까? 이 그림 혹시 아는 사람? 아니, 일단 이 그림이 궁금하긴 해?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봐보자. 이 사진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사진이지.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한창 떠들썩했을 때 청와대에서 오찬이 있었잖아. 이 그림의 뒤를 자세히 봐볼까? 아까 봤던 그 그림이야. 그럼 어때?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지지? 또 이 기사를 보면 요즘 스며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던데, 작품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접할 수가 있어. 우리가 솔직히 예술에도 관심이 없는데 예술가에는 또 얼마나 관심이 없겠어. 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 예술가의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스며들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다는 거. 세 번째는 바로 이분의 필력. 솔직히 기자분들 중에 글 못 쓰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아주 달라진다는 점. 봐봐.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이거랑. 야, 정말 대박이지 않냐? 요즘 날씨 너무 덥다 진짜. 완전 다르지. 사실 정치 사회면은 좀 내용도 그렇고 문체도 좀 딱딱하잖아. 근데 문화부 기사는 좀 말랑말랑하게 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궁금한 미술이 우리 문화부의
롤모델이 되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이 기사를 가져와 봤어. 자, 이번에는 이 궁금한 미술 시리즈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을 짚어보는 시간인데, 코드의 선택이 조금 아쉬웠어. 다소 짚이는 대로 찍은 느낌. 독자들한테 제보를 받거나 뭐 사연을 받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흐름이 있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야. 알랭드 부통은 이런 말을 했어. 예술은 치유적인 능력이 있다. 기자는 약사처럼 대중들에게 예술을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음이 힘들잖아. 이런 시국에서 기자들이 어떤 소재를 선택하느냐도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멀티미디어를 조금 소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어. 아까 말했다시피 눈체도 말랑하고 이렇게 읽는 재미는 잘 챙겼다면 사실 보는 재미는 놓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이 기사 궁금한 미술의 첫 번째 기사인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 이런 모든 장면을 내려다보며 충무공 이순신상이 우뚝 서있다. 근데 사진을 봐봐. 충무공 이순신상이 우뚝 서있는 거 맞는데 이걸 다 내려다본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지. 사진을 좀 잘 찍었으면 충분히 이런 느낌도 내면서 글이 가진 멋을 살릴 수도 있겠지. 다음 기사는 4.15 총선을 맞아서 국회의사당의 설계의 변천사를 다룬 그런 기사였어. 근데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돔이 있잖아. 근데 돔이 없었을 때의 설계 도안은 사진으로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한 번에 검색하니까 한 번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 이 기사 한번 봐볼래? 사진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처럼 구성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 내가 사대주의자는 아니야. 그래서 국내에서도 잘한 케이스가 있어서 가져와 봤거든. 이 기사는 경향신문의 기사인데 보는 입장에서 훨씬 더 실감 나겠지. 물론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진이 차지하는 영역도 크다는 거. 특히 우린 문학이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이 시리즈가 조금 더 잘 브랜딩화가 됐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기사에서 앞에 궁금한 미술 이 부분을 떼버리면 이게 기획물인지 뭔지 사실 잘 모르거든. 나는 가장 브랜딩화가 잘 된 연재물이 바로 남 기자의 채널리즘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너무 잘된 케이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일단 애초에 기획물을 잘 상품화해놔야 그게 잘 팔리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이 기사도 잘 상품화해놓으면 궁금한 미술이 뭐야? 대단한 기사지, 믿고 보는 기사지 이런 얘기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때? 이 기사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 그치? 그래, 야, 비평이 뭐 별거냐? 이렇게 지금처럼 너랑 나랑 수다 떨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야, 너도 비평할 수 있어. 야, 이거! 비평을 재밌게! 비평아 쓰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